좋은 아침입니다. 7월 8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임수일 날입니다. 그저 개는 개인데 검은 개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 임수는 뭡니까? 정화를 좋아합니다. 정미만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축일을 좋아하고 오늘 태어난 분들은 아주 온화한 성격이고 총명영리하고 그저 쾌활한 사람들이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검정옷을 입으시고 그저 일자 육자 복근번호를 일자 육자로 써보세요. 저 북쪽으로 가서 사보세요. 예, 오늘 개날은 뭡니까? 이 말띠하고 잘 맞죠? 범띠 잘 맞고, 그죠? 예, 그러나, 토끼띠도 잘 맞습니다. 그러나, 뱀띠 안 맞고, 용띠, 소띠가 잘 안 맞습니다. 자, 임수는 병화를 싫어하죠. 병임충입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 싫어하고, 오늘 태어난 사람 직업은 군인, 경찰, 검찰, 식육, 식당, 건설업, 전기업, 임대업, 숙박업이 좋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은 치질, 위장병, 전립선, 피부병, 부인과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띠별옷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날입니다. 쥐띠 볼까요? 쥐띠. 쥐띠는 어떨까요? 봅시다. 쥐띠가 오늘 생각이 좀 많은 날이네. 그죠?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리수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연애운, 결혼은, 그죠? 사업은, 금전은 모든 게 무사하고, 이사운, 뭐, 여행운 다, 수술은 다 무사하리라 봅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이별 뒤에 오히려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이별하고 외로웠는데 연하의 남자가 나타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이, 사운, 학업운, 수술운, 여행운 다 좋습니다. 자, 범띠 인호술 삼합이죠. 역시 그죠? 아, 멋진 남자가 나타났네요. 그죠? 연애운, 결혼이 좋고 매매운 좋고 금전은 좋고 사업운이 좋습니다. 수술운 좋고 여행운 좋고요. 아파트 청약도 좋네요. 토끼 띠 볼까요? 자, 육합이 이루어지죠. 묘술합이 돼서 역시 상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성사운, 학업운, 승진 다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소득이 가득한 날이 사업이 바쁘고 그저 금전 좋고 사업은 좋고요.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 여행운, 수술 다 좋은데 너무 바빠서 오늘 여행이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뱀띠 원진살 볼까요? 하, 여기 이어도 전화위복이 되는 날이네요. 이별하고 꿀꿀했는데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나서 다시 좋아지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운, 수술 다 좋습니다. 그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만나기 좀 꼴보기 싫다 그러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좀 괜찮고 매매 괜찮고 이사 계좌 여행 다 괜찮고요. 아파트 청약은 다 좋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조용히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네. 그죠? 오늘은 무리수 하지 마시고, 혼자서 조용히 하시면 사람을 만나면 성을 좀 거리 하시는 게 좋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약간의 낙상이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원숭이 돈 많은 남자 오빠가 나타나네요.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고, 이사운, 매매운, 성사운, 학업운, 승진 다 좋고, 수술 다 좋습니다. 매매 다 좋고, 아파트 청약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소득이 가득하네요. 그죠? 매매, 승사, 이사, 학업, 사업, 예, 금전 다 좋고요. 수술, 그죠? 승진 다 좋습니다. 당선 다 좋고요. 예, 아파트 청약도 좋은 그런 날인데, 예, 아주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밤낮이 나가는 날이네. 그죠? 개띠가 개난을 맞아서, 그죠? 밤에 나가니까 연애운 좋고, 결혼, 매매운, 승사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아집니다. 오전에, 낮에는 조금 조심하세요.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소개팅이 있네. 그래서 좋은 남녀를 소개를 받는 그런 날이라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성사, 이사, 학업, 결혼, 승진, 그죠?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좋고 수술해도 좋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